정월 초하루부터 7일 동안 신중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 평달에는 초하루부터 초 3일 동안 3일 기도를 하게 되죠. 3일 신중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월달에는 한 해의 시작이다 보니까 3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7일 기도를 하게 되죠. 신중기도가 궁금하죠? 신중이란 신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이란 천상에 태어난 천신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찰에서 신중단에 모시는 천신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들로서 부처님 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고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의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서 예불 모시고 나서 꼭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하잖아요. 네,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중단이에요. 여러 신들의 무리, 그래서 신중이라고 부르죠. 신중을 다른 말로는 화엄성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화엄성중 막 그렇게 하잖아요. 화엄경에 세주묘원품 또는 세간정안품에 보면 화엄성중들은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고 삼보를 옹호하는 큰 원으로 해탈문을 성취한 보살들이십니다. 불법을 보호하고 또 불법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분들이 바로 신중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정월달에는 초하루부터 초1회까지 7일 동안 신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옹호해 주시는 호의무사들이죠. 우리는 신중기도를 함으로써 1년 동안 내내 내 가정에 호법신장을 모시게 되고 경호원을 모시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중 7일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옥계나 아기계와 마찬가지로 천상계 역시 우리와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들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정진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주는 믿을만한 친구이자 스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 고마움과 공경의 에너지를 보내준다면 그들 역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동서사방 출입제처에서 하고 있는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는 일들이 원활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에너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분들은 위에 화엄경에 나온 것처럼 큰 원으로 해탈문을 성취하신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매우 길상한 일이다. 길상한 일이자 환희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님들은 수많은 신중 기도 영험담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친구들이자 스승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한 해의 시작, 정월 7일 신중기도 의미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과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 우리 화엄 신중기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신중기도를 하면서는 우리 어떤 사경을 할 건가 하니까
수구성취 다란이를 사경을 하게 됩니다.